초근날 말도 안 되는 뭐 자아성찰 명언들 아이고 죄송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 억대 연봉이면 자기 가족 친척들 다 데려다가 그냥 억대 연봉 시켰겠죠.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김덕배 이야기라고 합니다. M창계의 메가스터디 1타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재무설계사.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조금 꽁트를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위급 임원진만 존재하는데 사원은 없는 개나 소나 부팀장, 팀장, 지점장, 부지점장이고 근속 연수가 6개월이 넘지 않는 자칭 전문가인데 재무의 재를 어휘로 쓰는 남의 돈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막상 자기들 돈도 관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?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정확한 보험 컨설팅을 안 해줘요.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, 자기들 수수료가 많이 남는 이런 제품들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만 믿고서 가입을 했다가는 피 같은 내 돈만 나가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갈 것이라면 재무설계사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100% 맞춤형 상품을 준다고 하는데 막상 3개월, 6개월 뒤에 보면은 나한테 보험을 팔아먹었던 그 담당자는 없어요. 그러면 내 보험 누가 관리해줘? 해서 보면은 이름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담당자인 거죠. 그러면 저는 한 달에 뭐 보험료가 10만원, 15만원, 20만원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돈만 나간다. 소비자 입장이랑 그리고 실제로 재무설계를 하시는 분들 전 두 부류가 다 있습니다. 사회 초년생이나 좀 어린 동생들이 형 이거 괜찮다더라 해서 일을 하러 갔던 친구도 있고 실제로 재무설계사한테 이제 상품 영업을 당해서 가입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소비자 부분 보험 상품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3개월, 6개월, 1년 내 돈이 빠져나간지도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차려서 그제서야 해지 요청을 하고 있고 피해액이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으면 30만원 내외죠. 제일 큰 피해는 금전적인 부분보다 후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용이 안 되는 거죠. 진짜 그냥 돈만 나가는 쓸데없는 보험이었으니까 사실 뭐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뭐 6개월이든 1년 내봤자 120만원이고 이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서도 단 이게 뭐 3년, 5년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.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재무설계사들 말에 홀려서 거기 일하러 갔던 동생들이 있어요. 그 동생들의 대표적인 피해로는 사회초년생이 없는 돈, 있는 돈 다 끌어모아 와서 공장까지 맞추고 영업을 하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뭐 전단지든 아니면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든 영업적인 부분에서 자기 사비까지 다 털었는데 빚까지 내서 결국에는 3개월, 6개월 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. 돈 한 푼 못 벌고 이런 동생들 좀 있었습니다. 나 젊은 나이인데도 벤츠 타고 다니고 마세라티 타고 다닌다. 이거 보여지는 이미지인 거죠. 근데 사실상 영업사원들 정상적인 뭐 명품관이라든지 아니면 외제차 딜러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영업사원으로서 진짜 좀 좋은 정장을 입고 좋은 시계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젊은 재무설계사 애들은 그 수준이 넘어섰다는 거죠. 아니 좋은 정장에 좋은 시계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마세라티 그것도 중고 20만 키로 탄 거 사고서 거기서 이렇게 겁멋들어서 이렇게 있는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. 재무설계사의 저런 허세들은 영업 방식 이상이다.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또 재무설계사들 주변에 꼭 중고차 딜러들이 있어요. 친구 매장 가서 거기서 야 사진 한 장만 찍자 이러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차 말고 인스타그램이나 본인 SNS에 허구날 말도 안 되는 뭐 자아성찰 명언들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약간 이런 뉘앙스의 허세들이 많죠. 근데 막상 집에서 그 사람 뭐 하는지 보면요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안쓰다가 손 놓고서 무한도전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막 아무런 공부를 안 해요.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SNS에다가는 되게 막 자기가 하루를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완전 전문가인 척 하는데 그건 다 보여주기 식이고 아무런 노력도 의미도 없다는 거죠. 이게 비단 재무설계사뿐만이 아니라 SNS에서 다단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저런 식이에요. 이게 본인이 하기 싫어도 이제 다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위에서 이제 교육해주시는 뭐 지점장, 부팀장, SNS에 이런 멘트를 넣어라, 이런 문구를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기도 하고 자기 선배들이, 다단계 동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따라 쓰는 거죠. 근데 저렇게 쓰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자괴감이 안 들까? 확실한 것은 재무설계든 어떠한 진짜 사업이든 본인이 정말 바쁘고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가 구구절절 자기 표현을
안 한다는 거죠. 알아서 찾아오는데 구태여 저렇게 SNS에서 티를 안 낸다는 겁니다. 가짜들이나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정확히는 제가 이거 기준을 따져봤을 때 국제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 정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진짜 재무설계를 하실 줄 아는 거죠.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런 분들은 욕할 게 못 되고 당연히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재무설계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렇게 SNS로 홍보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가짜 재무설계사,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억대 연봉이었으면 근속연수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겠죠. 개나 소나 보면은 6개월 안에 다 그만두는데 웃긴 게 이 억대 연봉이 알바몬 같은 데서 재무설계 혹시 구인들 보신 적 있으세요?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래요.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사회 초년생 시절 월 150, 200만 원씩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습니다. 하지만 이 일을 만난 뒤로 저는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저희 팀 평균 수익은 7,800만 원, 5,600만 원입니다. 누구든 저와 믿고 따라주시면 억대 연봉 가능합니다. 엔지라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배나 소나 억대 연봉이면 자기 가족, 친척들 다 데려다가 그냥 억대 연봉 시켰겠죠.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저거엔 다단계다 보니까 자기 밑에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꼬시고, 왜냐면 기본급이 안 나가니까.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. 상위 뭐 5%라든지. 근데 10명 중에 8명은 평균적인 임금도 못 버는 게 현실이다. 저는 사회 초년생, 20대 초중반 정도죠. 이런 친구들이 절대 저런 현혹된 광고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,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